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죠.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고 토지 알죠? 전국에 있는 토지 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 규제하자 라는 법이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차 여러 가지 사항을 강제로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 바꿔가지고 건축법을 할 테니까 355페이지 건축법을 한번 펴보시죠. 자,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몇 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7문제 출제 이렇게. 그리고 7문제 나오면 나는 몇 개 맞출 것인가 라는 목표 개수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4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356조로 갑니다. 356조 보시면 총칙이 나오죠. 이 총칙은 이 건축법 전반에 적용되는 그런 규정을 총칙이라는데 이 총칙에는 주로 목적, 제조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은 두 번 그대로 기출된 바 있으니까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이 법은 할 때 이 법은 무슨 법인가? 건축법 이렇게. 건축법은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 건축할 때 어디다 건축할까요? 대지에다 건축합니다. 그때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그 건축물을 사용한다. 라고 할 때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1. 소대지. 2.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용하죠. 이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뭐가 중요할까요? 1. 아름다움. 2. 구조 안전. 구조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하지 못하면 붕괴될 것이고 붕괴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렇게 조성을 해야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조성해라라는 대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지 기준. 그때 대지에다 밑줄 꺼보시고 408페이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보세요. 대지 거기다 줄 것이고 408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요? 408페이지. 그리고 복습할 때도 그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둘째, 구조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구조의 기준. 이 건축물의 생명은 구조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붕괴되지 않도록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조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줄 것이고 바로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를 의뢰해서 그걸 받아다가 전부에서 건축할 신청해서
허가 떨어지면 건축공사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설계를 의뢰받았던 건축사인 설계자는 바로 그 건축물 건축생활 때 지지 발생하더라도 구제 끄떡 없도록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건축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 있다 그걸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에서 들여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로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배기, 그 다음에 수도, 뭐 승강기 설비 등등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설비를 구축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하는데 설비에 따라 줄 것이고 중요한 설비가 승강기 설비인데요. 거기다가 433페이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433페이지. 자, 그래 이 승강기 중 무슨 설비 중 뭘 설비가 중요하냐면 승강기 설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가 하나 있죠. 이 건축물은 쓰임새를 쓸용해서 용도라 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죠. 이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줄 것이고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뭐냐?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여서 건축물의 생명인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안전. 그리고 기능, 환경, 미관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향상토록 하여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목적, 재정목적이라 합니다. 이 목적을 자주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 이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가 무엇인가 그거 봐주십시오.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해서 무엇을 향상케 하도록 하고자 만들었는가?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렇게. 그리고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건축할 때 강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법은 강한 규제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죠.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건축법. 건축법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여섯 개의 법률을 공부해 나갔는데 여섯 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이거다 그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약자로 국토계법을 하겠고 이 법은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그러나 건축법은 7문제다 그랬죠. 이 건축법은 우리가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대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지는 이렇게 조성해서 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야 안전성이 확보되므로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볼 것 같으면 아까 몇 페이지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408페이지 살짝 갔다 와보도록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그에다 건축하려 할 때에는 대지는 이렇게 조성해야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408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자, 이 대지 안전이 확보되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데 이 대지는 어떻게 조성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408페이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로가 있다.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대지는 이유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된다 안 된다? 가봐 보세요. 책. 무엇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면 체크. 도로면 그 말 중요해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도로면입니까? 대지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로면보다 이 대지는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시험에서 여기 또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 대지는 무엇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왜 낮아서는 안 되느냐? 특히 이렇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A 대지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B로서 여기다 대지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이 도로면보다 대지면이 낮게 되면 여름에 빗물이 장맛비 이렇게 내려가다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대지가 침수되겠죠. 침수되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지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지는 인접한 무엇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면이지 대지면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이 법 공부를 할 때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써졌고 이어서 다만이 나오면 다만 앞에는 원칙이라 할 수 있고 다만이야는 외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외해라는 것을 보면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된다. 외해가 있다. 외해가 있습니다.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법적으로 낮아도 되냐? 빗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합시다. 들어왔던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조치를 했다. 물을 빼내는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낮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든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물을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유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한번 거기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그 1번을 잘 받으세요. 중입해 주시고. 그래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낮아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틀리고요. 또 한 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대지라도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낮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1번 중요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설령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거나 여기에 자체로 생긴 도로물, 오수 이런 것들이 이 대지에 고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 이런 것들을 꼭 설치하도록 규제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하이한다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하수구를 설치하든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하이한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옷이란 말 있나요? 옷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더러울 옷, 그럼 물 속에서 더러운 물을 옷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지에 고이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예상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온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자, 그래. 거기다 하이한다. 그것도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성교 의뢰가 있는 토지 그 말 보인가요? 그 말을 찾아보세요. 성교 의뢰가 있는 토지에 성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무너져 내림. 이렇게 하십시오. 무너져 내림. 그래, 이 성계란 말 나올 겁니다. 성계, 찾았나요? 성계가 뭐다? 무너져 내림. 자, 그래,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 이걸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이게 이걸 성계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계의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이때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려면 설령 여기서 무너져 내리더라도 대지의 안전성이 이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 일환으로서 여기다 벽을 만듭니다. 이 벽을 뭐라고 하느냐? 옹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옹벽. 그래,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아,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서 경사진 곳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 이걸 옹벽을 합니다. 알겠죠? 옹벽이 바로 뭔 벽이냐? 그러면 힘센 벽이다. 이렇게. 힘센 벽.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힘센 벽. 옹자가 뭔 옹자냐? 한자로 힘셀 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세다 옹. 그래, 옹고집쟁이 이런 말 들어봤죠? 고집이 세다. 이 말을 옹고집쟁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옹자가. 그래, 옹벽, 옹고집쟁이. 그리고 또 뭐 힘센 여성들 뭐라고 할까요? 힘센 여성을 옹녀, 이렇게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다 같은 말입니다, 한자가. 자, 그래, 남자를 막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힘센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옹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다 국어사전 보면 나오는데. 자, 아무튼, 그래, 옹자가 같은 옹자인데, 여기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벽이다, 이렇게 이해되십시오. 이건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두십시오. 거기 중요표 하시고, 자, 성교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여기 보세요. 성교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성교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여기, 여기 보세요.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만들 수도 있고,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할 수가 있는데,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성토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요.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절토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성교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 할 때에 이 성토, 절토 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여기다 옹벽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느냐? 1미터 이상이면, 그 체크. 1미터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몇 미터 이상이면? 1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옹벽을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상이니까 받으시고, 이때 옹벽을 이렇게 축조하게 될 때요, 이 부분이 높다.
그러므로써 옹벽을 이렇게 그의 준에서 높게 설치를 하게 된다 라고 할 때 이 옹벽의 높이가 말입니다. 2m 이상이다. 2m 이상이다. 이렇게 2m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 옹벽의 모양새를 콩크트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콩크트 구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알았어요. 옹벽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는 옹벽의 모양새를 콩크트 구조로 해야 되는가? 2m 이상일 때 이 수치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옹벽을 축적일 때요, 옹벽을 축조해서 올릴 때에 그 높이가 2m를 딱 넘는다. 넘을 때는 미리 축조 신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축조 신고도 해야 한다. 그래, 옹벽 높이가 몇 미터를 넘게 될 때는 미리 축조 신고도 해야 되는가? 2m 넘을 때다. 2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축조가 가능한데 2m를 넘게 되면 반드시 축조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아까 옹벽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것 같으면 그 구조를 콩크트 구조로 만들어라. 2m. 자, 이때 옹벽을 만들 때 콩크트로 만들므로써 여기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뒷부분에 물이 고이게 된다. 물이 고이게 되면 이쪽에 수압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수압이 증가하지요. 수압이 증가하면 옹벽을 무너뜨려서 이쪽으로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옹벽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고로 이어지겠죠. 대지와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옹벽을 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옹벽을 축조할 때에 이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물을 빼내는 시설을 둡니다. 이게 철근 여기다 콘크리트에다가 이걸 배수공, 배수 시설 이렇게 표현해요. 배수 시설.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배수 시설은 옹벽의 외벽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옹벽의 외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 이건. 알겠죠? 그리고 이걸 무너지 않도록 하는 지지물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지지물. 이렇게. 그래, 옹벽의 지루한 이 시설. 이것도 옹벽의 외벽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배수라는 시설도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알겠죠? 중에. 그래, 옹벽의 지주라는 시설, 배수라는 시설, 이것들은 옹벽의 외벽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나와도 된다. 좋습니다. 이런 것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알았어요.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확인해 두시고, 자, 옹벽의 지주라는 시설과 배수를 위한 시설은 옹벽 외벽, 옹벽의 바깥쪽, 옹벽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안 된다? 나와도 된다. 두 가지는. 이것을 뺀 나머지 구조물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건축물 건축에 따른 대지는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의 구조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구조의 기준은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한번 4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하단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 419페이지, 이 건축물을 건축에 사용하려면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자들은 구조 안전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구조 안전 확인을 하면서 설계자인 건축사에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 설계자는 건축주로부터 바로 그 구조 안전 확인서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나 이제 건축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에 들어갈 때는 착공신고서를 내야 되는데요.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한테 내게 됩니다. 그때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처음부터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거기다 하나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그래, 이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축물.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는데, 이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려면 허가권자한테 갖다 신고서 되는데요. 내기 전에 미리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내도록 규제받습니다. 그 규모가 박스 왔다. 그 박스는 좀 시간 많을 때 자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몇 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내진 설계하도록 규제버리냐? 2층 이상. 보이시죠? 밑에 1번과 2번을 묶어 쳐요.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얼마요? 200. 층수는 몇 층 이상일 때요? 2층. 연면적 얼마요? 200. 그래서 기할 때 2층 200. 2층 200. 이렇게. 그래, 층수는 2층 이상일 때,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괄호 안에 보시면 1번과 2번 괄호가 나와 있죠. 찾아가지고 체크합니다. 나무로 만든 집을 목구조로 한대요.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찾았나요? 그 두 가지 체크. 목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규모가 2층이면서 연면적 300이면 내진 설계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렇게 기출된 바 있으니까 중요시해서 이해하고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나무로 된 집들은 목수들이 딱딱 각을 쳐가지고 바로 그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붕괴되기까지는 찍찍찍 하면서 붕괴되거든요. 찍찍찍찍 하면서 그래서 한참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막 철근 콘크리트 된 것은 콘크리트가 막 팍팍 떨어집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죽죠. 그래서 2층 이상부터는 바로 2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붕괴되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진 설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구조는 바로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요걸 해서 하면 3층 미만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내진 설계 대상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1번과 2번 묶어가지고 목구조 건축물 옆에 목구조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걸 가지고 2년 전에 기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출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다 깨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 수업시간에 계속해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1번과 2번을 정확히 하시고 다시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500. 역으로 해서 하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 높이.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 되냐? 13미터 이상. 그리고 그 첨화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 되냐?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 되냐? 10미터 이상. 이 세 가지를 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첨화 높이 할 때 처했다 동그라미, 9미터 할 때 구했다 동그라미,
그리고 기둥과 기둥할 때 기둥어람이 10m 할 때 10도남. 그래서 9초 10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9초 10기, 9초 10기 보계셔요. 뭐라 한다고요? 9초 10기 이렇게야만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주 연습을 해놓으세요. 9초 10기, 9초 10기. 첨화나 높이는 9m 이상일 때,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m 이상일 때 이걸 뭐라 하죠? 9초 10기, 9초 10기. 높이는 13m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는데요. 뭐 나머지 통과하고 저 밑에, 제 밑에, 제일 밑에 가셔서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제 그 제일 밑에 마지막 그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문제라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내진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때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있죠. 이때 단독주택에다가요 다시 이걸 네 가지를 써놓습니다. 밑에다가, 밑에다가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란 게 있고 이따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도 있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관도 있습니다. 그래, 이 단독주택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이따 공부합니다. 바로 그러나 그것도 써놓으십시오.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그래서 주택은 총 건축법령상 8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내진설계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받으세요. 이와 같이 우리 건축법에서는 구조의 기준도 정해서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비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설비.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금으로서는 승강기 설비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 승강기 설비는 433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강기 설비를 한번 눈으로 찍고 갑시다. 433페이지. 잘했나요? 자, 이 승강기 설비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라고 가정해봐요. 그 건축주에게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라고 할 때는 야, 승강기 설치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승강기 한 대 설치할 때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하지마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규모가 어떨 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느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됐죠? 자,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를 보십시오. 6층으로 딱 만들었어. 6층이라고 하는데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책 봐요. 다 보지 말고 책 봐보세요.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이런 승강기 설치할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자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를 좀 받으세요. 6층으로서 딱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계단이죠. 이걸 직통계단인데 그런 걸 1개소 이상 설치해 놓고 있다면 승강기 설치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는요,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다. 그때 지금 높이가 31m를 넘을 때는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때 지금 비상용 승강기 그 말. 이래 높이로서 그걸 적용합니다. 높이가 몇 미터를 넘을 때? 31m 넘을 때는 비상용 승강기. 이 건물에도 그 보면 여기 바로 나가서 보면 문 열고 그 있거든. 기타 비상용 승강입니다. 알겠나요? 일반적인 승강이 있고 여기 보면 하나 있거든. 그래 이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로서 규제합니다. 높이로서. 높이 몇 미터? 31m 넘으면 그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비상용 승강기를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말입니다. 두 개 이상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붙여서 설치해야 될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것 꼭 알아주십시오.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지 바로 인접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면 있죠. 한 장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때 포인트 잡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때 포인트 잡았나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에 반대말은 인접해서예요. 인접해서. 두 대를 딱 붙여서 설치한다 그 말이거든요. 붙여서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할 때 소화에 지장이 있겠죠. 불을 끄는데 지장이 있겠죠. 한 대 타고 있다 옆에 또 붙어버린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기초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인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틀립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이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훌륭합니다. 자, 다시 넘어오셔서 이 건축법에는 이러한 세 가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지기준, 설비기준, 구조기준과 그리고 네 번째 용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다시 넘어옵니다. 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359쪽에 나와있다고 그랬죠. 찾았나요? 359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돼 있죠. 체크. 야,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그대로 읽어두세요. 건축물의 용도란 359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별로 유사한 유형 목적별로 유사한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뜻이니까 그대로 뜻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편하게 읽어두세요. 편하게. 이러한 건축물 용도는 총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몇 가지요? 29가지. 그래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건축물 용도 분류해서 그 동그라미 번 건축물 용도 분류해서 거기다 29가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보시면 360페이지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서 나오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 용도는 총 몇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29가지. 이 표에서 종종 한 문제가 출제되는 하니까 이 표를 우리가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게 특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것만 자주 보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보시고 수업 시간에 체크드리면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 때 이용하게 되는 건축물은 뭘까요? 용도가 어떤 용도는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게 될까요? 오, 맞았습니다. 주택. 그래서 그 많은 유형의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때 이용하게 되는 시설을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주택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린 생활시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등등 나오죠. 이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에서 자, 가장 먼저 나온 게 주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근린 생활시설이었죠. 자, 이 주택이란 건축물, 이 주택이란 건축물도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 주택인 건축물에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걸 단독주택 이렇게 하고요. 이 주택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 안을 구조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이걸 구분소유권 하죠. 그래 이 구분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어질 수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자, 그래 단독주택은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되느냐? 한 개.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 몇 개 이상 인정되느냐? 두 개 이상.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단독주택의 종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몇 개가 있는가? 네 개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그 종류가 역시 네 개가 있다. 문제가 쉽게 나면 이게 함재감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면. 그래, 자, 공동주택 종류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공동주택에 있어서 꽃이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연립주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세대주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해서 여기 이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말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 가장 밑에서부터 나온 게 뭡니까? 공간. 공간이 뭔지 알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이에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공직자. 국가에서 국무총리에게 임기 동안 여기 와서 들어와서 가족들 와서 사세요. 직무생활 때 사세요. 라고 총리 공간을 나라에서 줍니다. 국가, 그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사에게 또 여기 특별자치장, 뭐 특별자치장, 뭐 등등등 이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무튼 이런 지자체장에게도 각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명의로 주택 하나씩 줍니다. 임기 동안 사시라고. 그런 것들을 도시사 공간, 특별시장 공간,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공간. 또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간에서 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국가 지자체의 소유의 건축물로서 제공되고 있는 주택, 공직자 이렇게 이것들을 공간합니다. 이 공간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될까? 한 개. 총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은 국가가 소유권을 한 개 가지고 있고 도의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주택인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삽니다. 공직자들 아시겠죠? 이건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일까 아닐까?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어지는 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다음에 설명하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공급되어지는 주택으로서 원룸주택, 투룸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또 뭐 바닷가 옆에 3m에다가 펜션 뭐 이런 거를 건축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업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걸 다가구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 다가구주택. 알겠죠? 건축법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다가구주택. 다자는 아실 거예요. 한자로. 마늘 따죠? 가구는 여러 가구 와서 사는 집이에요. 여러 가구가 그 들어와서 사는데 여기 봐봐. 여기 단독택의 일종인 다가구다. 다가구인데 이게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가구가 B라는 사람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얘네들 각각 법적으로 소유권 하나씩 인정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건물주는 소유권 한 해를 가지고 있지만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가구는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된다? 한 개. 알겠죠? 그래? 그래 다가구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그런 주택. 그 다음에 이 다가구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주택이에요. 여러분이 다가구택을 소유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딱 다가구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 여기 봐봐요. 다가구택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오 좋았어 좋았어 1주택자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다주택이에요. 이게 다주택인데 이거 한 동을 여러분이 통째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주택자가 될까? 1주택자가 될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이거. 그래서 여기 단독택에 해당한 것들은 한 동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택 뜻은 좀 알아두셔야 돼. 다가구택, 이제 공인 중개사 해보려면 다가구택 뜻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인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깨뜨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가주택을 건축하게 될 때요. 1층에다가 기둥 집어둡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속용 주차장을 둡니다. 이런 공간을 건축법에서는 필로티 구조부분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여기에다는 주택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부속용 주차장을 넣고요. 2층부터 주택 공간 넣는다 합시다. 3층, 4층 주택 이렇게.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일까요? 오, 좋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주택 아니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여기 봐봐요. 주택으로 쓰이는 이것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평부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택으로 쓰게 되는 가구 수를 쪼갤 때 아무리 많이 쪼개고 싶어도 최고가 19세대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꼭 깨뜨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을 바닥면적기는 660점부터 이하이하 되며 몇 세대 이하가 거주와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야 된다? 19세대 이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층에다 조금이라도 주택공간을 넣었어. 세입자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하면 이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어서 절대 다가구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짓 때 설계를 넣음에 있어서 여기다 주택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가구로서 건축가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도매단은 여기다 제1종 건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무소로 쓰겠습니다. 조말에게. 그러면 주택공간 아니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으로서 받아낼 수 있겠죠? 다가구로서. 알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을 받을 때는 설계 도면에다가 그 사무소 넣겠다 그랬는데 말이죠.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위에 19세도 넣고요. 그리고 다가우트로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받고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하려면 사용승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이 받을 때까지도 여기 사무소로서 쓰겠다 해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사용승이 받고 나서 사용할 때 개조해버렸습니다. 불법으로. 네? 난방 넣어버리고 여기다가 싱크대 집어 넣어버리고 등등. 그래서 여기다 주택용으로서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세를 받아먹었다. 그러면 이것도 주택으로서 인정돼 버립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걸 팔게 되었다. 팔다가 걸렸다. 그러면 다가구태로 인정돼 버려요. 세금이 세집니다. 아까 이것만 해도 어때요? 이것만 해도 지금 다가구택이죠? 이것만 해도 다가구택이잖아요.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주택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세를 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세법에서는 바로 적법하게 이 공간을 만드느냐 이거 묻잖아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가지고 이건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 그러고 나서 건축법상 처벌을 별도로 합니다만은 그것과 별도로 아무튼 2주택자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무소로 그대로 쓴 게 좋지 주택으로 교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됐는데 이게 무슨 다가구라고 물건이 나왔어요. 매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조사해 보니까 세입자를 20명 받아먹고 쓰고 있어요. 지금 20명. 여기에 19명, 여기 주택 세입자 한 명에서 20명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넘겨 서류 받아보니까. 그럼 다가구택이 아니에요 이거. 다가구택 아니죠? 다가구택 아까 몇 세대까지만 가나다 그랬어요. 주택.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가구가 아니다. 위법이다. 위법. 위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다가구택 뜻 알겠죠?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다가구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층 이하이고 3개층 이하이고 한 개동 바닷물 작게가 아니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만 세가지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 바닷물 작게가 660평부터 이하여야 되며 몇 세대 이하가 거주가 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 19세대 이하 이렇게 딱 깨뜨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숙집을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많이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었던 집들이 하숙집이 있었죠. 지금 많이 하숙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요즘 오피스텔이고 그렇죠. 과거에 다가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은 하숙집이 많았습니다. 하숙집을 건축법이 뭐라고 하냐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 이때 다중주택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을 첫째 여기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하나 둘 세 개층 이게 주택이다 주택이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야 돼요. 몇 개층 이하야 된다? 3개층 이하 됩니다. 여기 봐봐. 하숙집의 모양서 보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 집 가봤더니 하숙집 가봤더니 여기 주인장만 1층에서 큰 방에 살고 옆에는 식당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 방 주고요. 뭐 직장인들 와서 살아라고 방 주고 밥 먹을 때 내려세요. 이렇게 해요. 내려세요. 식당으로. 그리고 슉슉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하숙집이었어.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층 이하에 대해 각실 방입니다.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내가 여기 다가구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봐봐요.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내가 주인한테 열쇠나 받았다 그러면 독립된 출입문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주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부엌이 있습니다. 욕실이 있습니다. 이걸 독립된 주거 형태라 하는데 이 다중택의 각실 방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각실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실에다 욕실을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크대 취사 시설한데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학생이 됐든 직장이 됐든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의 바닷물 잡기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3계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이 수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단독택인데 이것도 아니야. 아까 이거 공직자가 주는 주택이라 했죠?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다가구라고 했죠? 하우스에 살고 있는 다중택 있죠?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단독택이 있다. 그걸 단독주택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주택. 단독택 하면 이게 가장 대표이죠? 그래서 단독택 종류는 네 가지 있다. 공간, 다가구, 다중, 단독택.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공동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수가 있는데 먼저 다세대를 주의하셔야 돼요. 다세대지 다가구택, 다중택 하면 틀리겠다. 이거 함정이니까 꼭 유념하시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공동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택, 다가구택, 기숙사가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다가구, 다중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는데요. 주택법상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쓰고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씁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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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뭐라고 한다고요? 호. 이렇게. 그래서 세대가 나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다가구, 다중은 단독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 아, 연, 다, 기. 아, 연, 다, 기. 이게 공동택 종류. 그 다음에 아파트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야, 아파트가 뭐야?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이상 체크,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렇게 이건 봐보세요. 이렇게 세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보세요. 5층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OX. 5층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시간 없으니까 알겠죠? 이거 뭔지 알죠? 맞았다 틀렸다? 그래 여기 봐봐. 이 건물은 몇 층인가요? 이 건축물 8층이죠. 이 건축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니까 8층이라 써졌던데 이 8층은 아파트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용도가 주택으로 안 쓰고 있으면 절대 아파트 할 수가 없죠. 조건이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이 말. 뭐가 중요하다고? 주택으로 쓰이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거 봐봐요. 이거 1층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해놨어.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2층 주택입니다. 보니까 이 건물 3층도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이거 아파트일 거 아닐까? 아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층이 불가하죠. 이때는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다.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면 아파트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 한다. 아주 중요해. 시험에 나왔는데 맞은가 봐봐요. 아까 그렇게도 나왔어. 5층짜리 건축물 아파트이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또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을 초과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초과할 필요 없어. 이상이면 돼. 이상 뜻 알죠? 그래. 그래 초과할 필요 없고 이상이면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죠? 여기 봐봐요. 아까 다중하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였어요? 3계층 이하였죠? 그래.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을 초과한 뭐다? 아파트 꼭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공통된 특징. 주택으로 쓰이는 게 이건 주택 아니고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주차장.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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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근데 각층 바닥 면적이 이 건물 200m 합시다. 다 200이 바닥 면적이. 그 다음에 이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이죠? 4계층.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은 800이죠? 이랬을 때는 이건 연립주택이 되는 거예요.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이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알았어요. 초과 이하였다 체크. 초과 이하였다 체크. 초과 이하였다 체크. 했나요? 자, 그걸 받으세요. 초과는 연립, 이하는 다세대. 지금이 올 2000년, 자, 2020년이 다가오기 전 2019년 연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연말이지만 조만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달이 지나면 2020년 1월 달이 다가올 겁니다. 1월 달에 뭐라고 합니까? 연, 초, 이, 다 이렇게 하죠. 연, 초, 이, 다 암기. 연, 초, 이, 다. 연립은 초과, 이하는 다세대. 이렇게 이해되죠? 연, 초, 이, 다. 연립은 초과, 이하는 다세대. 이것도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연, 초, 이, 다. 연, 초, 이, 다. 연, 초, 이, 다. 이렇게 새겨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초과는 연립, 이하는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는 그냥 시험에 뜻을 안 물어봐요. 뜻 안 물어보니까 편하게. 이건 잠자기 위한 건물에 부과해. 잠잘 수 있거든. 기거에서 잠자는 거야. 학생, 공장 내 종업원, 학교 내 학생들 수용해서 잠재우도록 하는 건물이니까 그 정도. 특히 학생 복지 주택도 개수가 포함된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다음 쉬었다가 이 파트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